드디어 롤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 대박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형은 약간 인생의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대박이었나? 아, 대박일 걸로 예상은 돼요. 네. 롤드컵 기간 내에서는 사실 우리 토요쇼가 항상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트롤쇼 그대로 편안한 그런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정말 트롤을 마음껏 트롤링할 수 있는. 아, 근데 오늘 나오는 손님을 보면 특집이라는 단어를 안 붙일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진짜 벌써부터 약간 걱정도 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불러주세요. 아, 이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KT 예, 뭔가 몸 담고 있었어. 말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몸 담고 있었어. 아, 근데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이제는 거기 선수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선수랑 루키 선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카카오. 카카오. 예, 뭐. 루키가. 루키가. 어떻게 해야 돼? 아, 반갑습니다. 카카오 루키. 정식으로 트롯쇼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KT에 몸 담고 있었던 정글러 카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키도.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출신이었던 미드라이너 루키 송의지라고 합니다. 큰 실수할 뻔했어요. KT 아, 거기 있었던 네, 선수가 그렇죠. 맞으니까. 야, 중국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됐고 네, 그리고 네. 중국 진출 이후에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어떤 방송에도 안 나왔었잖아. 저 인벤 방송 한번. 아, 제가 처음이죠. 아, 루키가 처음이고? 네. 너도 처음이지. 아, 네. 온가 여기 온게 있네, 처음. 그러니까 네. 어쨌든 8월에 KTA 시절에 우승을 했었잖아. 최초로 또 우승을 했었는데 솔직히 뭐 얘기하면 좀 되게 많이 미쳤어.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다음에 이어져서 네. 그 롤드컵이 바로 이어졌기 맞아. 때문에 막 국대 선발전 막 이런 거 이어져서 그렇죠. 다른 팀만 우승했을 때랑 다르게 약간 좀 많이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국대 선발전이 좀 더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맞아. 이제 폭탑이 아직 있어서 그러니까 뭐 서머 우승자 중에 최초로 롤드컵 못 간 경우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원래 서머 우승은 다 갔거든. 네, 그때 서머 우승은 다 갔다. 왜 이렇게 슬퍼지? 아, 그때 진짜 경기력 대단했고 정말 드라마틱한 게 맞으니까 난 그때 아주 생생하거든.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 해야 되겠지만 네. 끝나고 나서 너희들 막 우승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그런 거 있잖아. 아, 그 기억나. 진승이 있어.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아.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때 어떤 느낌이었던 거야 도대체? 그때는 진짜 프로게임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끝이 슬프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끝이 좀 슬펐으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느낌 그때 어땠어요? 저는 일단 데뷔하고 5부에서 탈락도 해보고 그 스프링 때 8강이 최고였는데 갑자기 썸머가 우승을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높은 곳의 그 공기라고 해야 되나? 아. 그때 우승 뭐 얼마나 예상했었어?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던 거야?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다. 거의 한 70% 이상? 그래서 결승전도 잘 끝났고 그때까지도 기세가 최고였는데 네.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나진 씨들한테 약간 3대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맥없이 진 거야? 우승을 해서 정신상태? 그게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3경기 때 정말 다 잡을 게임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서 이겼으면 또 혹시 몰랐어요? 그렇지. 뭐 블라인드 와가지고 그렇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내가 3대0 당할 때 항상 그런 기분이었어. 네, 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꼭 이겨야 된다는
뭐 생각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쯤에서 멈춰도 되지 않나 이 정도? 아, 좀 만족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한데? 나 내가 그런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네가 그런 생각했을까 봐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네, 우승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회의의 진감도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못한 게 있지만 시드 선수들이 솔직히 너무 잘하셨거든요. 맞아. 시드 분들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막 기량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때는 저희가 저도 안 이상했을 것 같아요. 한번 뛰어 유적시키는 와. 현재 폭탑이 아직 있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시즌은 아 롤드컵 가는구나 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진 실드한테 3대 0 나가고 나서 좀 충격이 컸죠. 그 나진 실드가 롤드컵에서 오림지한테 눈물을 흘렸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분명히 너의 생각은 또 남달랐을 것 같아. 우리가 네. 갔으면 우리가 할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제일 많았어요. 엄청 잘하셨는데 만화 가니까 의아해가지고 그 좀 불만이었죠. 만약에 그러면 KTA 당시 그 KTA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엠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지진 않았겠지? 저희는 지금 결승에 오해 대신 있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지. 그래서 또 질문을 약간 바꿔서 그 A조 이쪽 그룹, 그러니까 삼성 블루 쪽에가 있었으면 화이트한테 이겼을까? 아, 저는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거기 갔으면 어차피 4강권이었고 화이트는 못 가고? 어,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했어. 화이트는 진짜 여기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어쨌든 이번 그 롤드컵에 한국 팀이 세 팀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LL이 정말 최강이다라는 평가가 있잖아. 네. 너네 봤을 때 우리나라 팀의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어땠어? 어, 일단은 한국이 최고고요. 네. 중국이 지금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너무 따라하는 정도? 끝맺음이 너무 없어요. 좀 중간쯤에 던진다? 이런 느낌? 그렇지. 막 스노블링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줄이 딱 나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냥. 그리고 게임이 터지는? 네, 그리고 뭐 유럽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자기들 막 놀이터 가서 혼자 모래성 쌓는 그런 느낌? 이제 니네가 갈 거니까 중국이 잘하겠네. 그런가? 아니 이번에 봐봐. 민정이랑 걔네들 지금 결승이 갔잖아. 어? 부럽지?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엄청 부러워. 그지? 그날 롤드컵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솔직히 OMG 경기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OMG 응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같이 봤는데 경기. 아니 왜 OMG 얘기하는 거 4강이 왔었잖아요. OMG 당연히 이길 거라고 막. 일단 OMG가 OMG랑 로얄이는 보는데 1경기가 완전 맥없이 졌잖아요. 로얄이 그거 많이 추웠어?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좀. 어? 중국이 이랬었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방심을 하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혹시 인색재료가 결승에 올라간 이후에 뭐 전화통화나 뭐 아니면 메신저나 이런 걸로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저 게임하고 있었는데 연락 오더라고요. 2등 확정이었어요. 뭐라 그랬어? 저는 욕했죠. 확실하고. 오늘 트롯쇼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지난번에 헬리오스 네. 인색 제로 나왔을 때 또 심층 분석 이런 거 잘 안 했었거든요. 아니, 안 하죠. 너네를 이제 최초로 초호하게 했지. 저 그거 봤는데 그거 거기서 하던데. 아, 봤어? 억지로라도 만들 거. 뭐든 뭐 질문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부탁했잖아. 노래해도 되냐고. 아, 카카오 받아들여라. 네가 생각하는 최근 취향이 있는 그때가 짜 생각나요. 한창 왜 내 거에 니가 그렇게 신나세요. 이제 1대1 야수 오빠 이겼어요. 아 진짜 그거 너무 그 인색이라는 또 선수는 너 입장에서 또 밑에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전혀 못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자 그럼 뭐 두 선수에 대해서 뭐 과거까지는 사실은 아닌데 뭐 예전에 정말 프로그램을 뭐 하기 전에 뭐 어떤 또 생각을 했으며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서 난 늘 너를 알겠느냐
어, 나 루키님 깜짝 놀랐어 진짜. 피아노, 드럼, 기타 등을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많다고. 다 다뤘네요. 무슨 스킵 보면서 아주 3단 액셀 뛰는 그 정도야. 분석 같은 거 하는 거야. 아,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너무 과장이 됐어 이게. 그냥 뭐 대충 아는 거 떠지다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잘해 보이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사실 노래를 되게 잘한대.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했잖아. 노래해도 되냐고. 아니 아까 MR 준비했네요. 그러니까 MR 뭐 어떤 거? 아 아니, 여기가 슈퍼스타 무대라. 무대 끝까지. 네. 아 그거보다는 좀 뭐 떨리진 않을 거 아니야. 슈퍼스타 2로 뭐 무대. 슈퍼스타 2. 아니 보면서 맨날 보면서 아 내가 나왔으면 한번 아, 한번 보여줘. 야 그럼 한번 보여 한번. 아 오케이. 아까 뭐 임창정의 임창정의 참정 흔한 노래.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들어봐. 목 좀 풀고. 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길거리에 흐르는 어떤 노랫말들이 너와 나의 이야기.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들어봐. 흔한 이별처럼 흘려 보내면 돼. 가장 흔한 노래 가사 처럼. 오! 아, 진짜! 루키야! 가수 아니야, 가수! 야, 중국 가지 말고 슈스케로 가! 지금 당근으로 가! 탑텐에 들었겠는데? 어. 중국이 문제가 아니야, 놀러 가야지! 야, 그러면. 몇점 준비됐어? 대답해야지! 아니, 저는 아무래도 트로트에서 한번 랩 해본 적이 아니, 있잖아요. 아니, 근데 또 담배를 딱 해줘야지. 아니, 저는. 야. 난 너 있는 알지만 너 있네. 난 너무 배고파 죽겠어. 아, 나 이거 무지겠어. 오케이. Ready? 아, 아.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 이따가. 조금 이따 되면은. 루키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 가수가 된다든지 뭐 네.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었던 거야? 일단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있었죠. 하고 있던 게 그거니까 재밌어서 한 것도 있고 생각은 그쪽으로 있었는데 그냥 중3? 근데 갑자기 롤이 한국에 왔어. 중3? 친구들이 갑자기 되게 재밌대요. 그때 딱 시작하고 빠졌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안 가기 시작했어요. 학원도 빼고 시간만 있다가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 돼서 KT 연락도 와서 프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카오는 혹시 처음부터 프로게이머 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유치원 교사. 아 정말 되게 잘 놀겠다. 야 정말 애들 다 형 웃음소리 담은 거 아니야? 애들아 아니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꿈을 갖기 쉽지는 않잖아. 어, 요즘 그 세상에서는.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애들 좋아해서.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것도 괜찮게 가르치는 그런 건 다른데. 적성검사에서 그냥 유치원 그게 나왔다고. 아, 적성검사인데? 거기 직업 딱 되잖아요. 어. 유치원 교사 떠가지고 생각해봤대요. 아무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인생 뭐 그냥 흘러가면 뭐. 자 그럼 다음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진짜 어, 여러 가지 별명이 있고 또 그 별명들이 재밌어 보면. 재밌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은데 루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별명 같아요. 여긴 뭐 카카오인데 대표적인 별명이 네. 루키는 약간 보급형 페이커.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별명 아닌가? 처음에 어디 게임 플러스라는 방송에서 복한규 해설위원님과 노페 해설위원님이 만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팀에서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보급형 페이커. 아, 맞아. 그거 한 몇 번 정도 돌려봤어요. 내가 보패 다니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는데 일단 페이커 선수가 그때 너무 잘하셨거든요. 뿌듯하게 됐어요. 아, 내가 그 어느 정도 실력을 남들 하지만 내가 보패 다니는 해주시니까 이러면 붙여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자, 이젠 별로지? 네 이젠 별로예요. 이젠 내가 더 잘하는데 왜냐면 나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K보다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불만이에요. 지금 솔직히 페이커랑 만나면은 뭐 아 저도 앉을 수 밀리고 그러지 않잖아. 아, 네. 그래서 또 살이 찌다 보니까 루키라는 별명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그것도 별로야. 근데 그거 좀 어울려. 그러니까 그거 좋아. 루키 사우경이랑 <또 3호> 친해가지고 이지영 감독님이 전 별명 붙여주신 건데 류영이랑 같이 믿으잖아요. 공유하는 것도 많고 살을 공유하지 않아. 사례 공유 아니고 서로 좀 옮겨받아? 맛집 공유. 음식을 공유하고? 상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딱 그 새벽 2시쯤에 되면요. 유진아, 햄버거? 이거 아니면 유진아, 부닭볶음 해. 그래서 아무래도 그 루키 같은 경우에 별명이 어쨌든 좀 약간 재밌는 쪽인데 카카오는 정말 카카오. 가시죠 갓. 갓 받아들여라. 카카오. 잘할 때는 카카오, 못할 때는 마카오. 독한 제조기. 네. 어때 그런 별명? 별명을 붙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아무래도 잘했을 때 별명이니까 카카오 들을 때마다 뿌듯하죠. 그럼 루키 같은 경우도 좀 부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원하는 별명 있어? 밀고 싶은 별명? 아, 저는 각키, 각키 어때? 안 돼, 키. 자, 이게 감키라고. 감키는 좀 겹치는 느낌. 어감이 감키랑 너무 겹치는 느낌. 감키를 감키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거다. 상상속으로 그 많이 바꾸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각키? 그럼 똥 싸면 똥키인가? 너무 막 간다 왜 그래? 이게 또 두 글자가 별명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믿음 일당남 이런 거 있잖아. 아 좀 그거는 별로 믿음 짜증나? 아니 믿음 일당남은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도 아닌데 또 뭐가 있냐는 거 같아요. 그것도 없어 보여. 그것도 없어. 똥키가 나. 아 믿음 왜 밀당한 똥키보다 믿음 일당남이 낫죠. 아니 똥키가 아니 좀 그렇잖아. 다르게 들으면 그거 어쨌든 그래.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별명이 애매하냐. 좀 애매하다. 별명에 그렇게 큰 욕심이 사실 없어요. 일단 병건이 형은 병건이 형이 잘하니까 붙여주신 거고. 잘하면서 왜 그러지? 아니 저는 잘하면 잘하죠. 제가 예전부터 좀 망한 게 있었고 좀 생각이 있었는데 대회 때 실력이랑 평소 실력이랑 좀 달라서 좀 불만이 있어요. 아 대회 때 못한다고? 네 대회 때 상대적으로 좀 연습 게임이나 그런 거 인정하? 그죠? 아니 루키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어. 보급형 페이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페이커가 사실 미드에서 정말 주름 잡던 시대잖아. 그렇죠, 최고였죠. 솔틀도 네. 가자고 상대방 막 벌벌 떨고. 근데 그 시기에 그 별명이 붙여졌는데 딱 그 롤팀 나오고 그랬을 때 야, 뭐야? 야 보급형 페이커 맞아? 쟤 왜 저러는 거야? 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급형 페이커가 한둘은 아니었거든.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독보적이었어. 보급형 페이커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처럼. 당시에 근데 얘네 그 선수들이랑 코칭 스텝이 영어 때는 정말 잘한다 그랬어. 아직도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에요. 원래 실력에 60% 밖에 없는 걸 생각해요. 진짜? 나머지 40%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60% 밖에 못 내는 거. 그런데 우승을 한 거야? 롤챔 우승을 60% 밖에 버스 탔죠. 우리 특급 버스. 우리 카카오는 또 웃음 소리가 독특하잖아. 근데 저는 웃음 소리가 독특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 살면서. 네, 살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가 돼요. 그래 웃음 소리 이상하게 돼요. 이러면서. 아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황마다 좀 웃음 소리 다르게 되는 게 있는데 어제 그냥 평소에는. 둘이 약간 마치 그 좀비가 된 것 같아. 카카오가 막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 침체되어 있어도 얘가 막 잘 웃고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원래 대회 때는 멘탈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습 때는 되게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연습 때 거의 이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회 때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2, 3경기 들어가면서 말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죠. 분위기 띄울 때 욕하는 게 최고야. 욕도 많이 하고. 근데 형이 생각할 때 KTA가 어쨌든 강자의 반열에 있진 않았는데 뭔가 어쨌든 자신의 팀을 좀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계기를 SKK를 어쨌든 잡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 그때 그치? 막 폭탄 제조기란 별명 그러니까. 만들면서 저 추첨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심지어 저조차도 이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가 딱 K랑 하는 날이잖아요. 나와서 형 떨어졌어. NL이 준비하냐. 원래 저희 배팅이랑
MVP 같이 가서 뭐 휴가 나가자. 그래 그때 대기실에서 니네랑 얘기했을 때도 이길 거라고 거의 생각 안 했던 거 같은데. 뭐 재밌게 하다가 가서 재밌게 노턴도 하고 재밌게 이상한 픽하고 이상한 픽 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뭐 얘기더라고요. 이게 원래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니까 다섯 명이서 다 맞아 잘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특히나 너네가 또 뭐 환상의 짝꿍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너네 둘이 잘 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랑 병건이 형 대회 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 일단 연습 때는 되게 잘 맞거든요. 제가 연습 때는 상대분들 이기니까 그럼 정글이 편해지지. 일단 제가 좀 이거 우클릭으로 정글만 먹고 있으면 그냥 정글 돌다 보면 제가 좀 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좀 배웠었는데 주도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병건이 어디 가서 여기 대기 타자 이런 걸 좀 많이 했는데 대회 때 가면 그게 제가 못 안 해요. 조용히 제 조용히 제 정글 빼먹고 있어요. 파티팜이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아예 좀 대회 때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게 좀 나아지고 있는데 희한하네. 정말 100% 잘 맞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게 100%는 아니다. 환상의 짝꿍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냥 잘하는 게 최고다. 네. 좀 약간 매섭다. 좀 매섭다. 아, 그러니까 뭐냐, 이 롤판에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환상의 짝꿍이 없는 게 한 명이라도 그냥 삐끗해버리면 그게 무너지는 게 그거잖아요. 맞을 때는 환상이지만 뭐 살짝 틀려 보이면 그게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잘 맞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루키가 잘하고 맞지 이 얘기는 이제 목 떨어지면 그러니까. 또 갈아치우는 거 어차피 내 영원한 친구가 아니니까 페이퍼 계약 풀릴 때 루키야 루키야 땀을 약간 흘리는 거 같은데 에 혹시 모르죠 이 형이 떨어질 수도 그래 너가 갈아치웠으니까 그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네 둘이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도 또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활했었던 것 중에 뭐 재미난 뭐 에피소드나 뭐 재미난 일들 없었어? 이 형이랑 가볍자리니까 좀 멍멍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아, 그 소리를 많이 해? 멍멍 소리를? 그러니까 얘가 많이 한다는 거지? 너도 많이 하고. 아, 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하면 얘 받아치는 건데 대표적인 걸로는 노래를 듣다 보면 딱 피디 꽂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치. 딱 그때 한 소절 딱 말하면 이 형도 알아요. 그렇다고 다음 구절을 싹 하는 거예요. 이어서 딱 불러줘요. 이어서 딱 불러줘요. 환상의 하모니랑 같이 부르면서 노래 끝나고 하이파이브. 진짜 다른 팀원들 막 진짜 짜증나. 저희 팀에 그 큰 소리를 담당하고 계셔요. 저희 팀이라니. 그래 조심해야 돼 예전에 조심하라고 되게 하찬이 형이 저한테 뭐 많이 뭐라 했어요 조용히 좀 해라 하면서 조용히 좀 해라를 조금 두 글자로 바꾼다고 네 셀프 강렬해 큰 소리로 형은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왜냐면 너네들이 인생 경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닐까?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카오가 말이야.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루키는 카카오 얘기할 때 생각 좀 그러니까. 하고 있어. 짠해, 짠해. 왜냐면 많아 루키도. 카카오도 SK 잡았을 때 경기도 기억에 남을 맞아. 거고 우승했을 때 경기도 기억에 남을 거고. 오래 됐어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선수 경력. 저는 뭐 초가스. 초가스도 또 초가스 정글 네, 데뷔 핫할 때 또 진짜 옛날이네 나 네, 초가스도 되게 많이 했고 그 시절 때 뭐 마오카이 민신은 뭐 볼리베어 처음 나왔을 때 진짜로 처음 나왔을 때 과일 나왔을 때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쓴 걸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녹턴 흑역사와 네. 동시에 네. 필살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3연 녹턴이었나? 카카오는 그냥 녹턴입니다 그때 녹턴 대회 썼는데 녹턴 스킨이 3개 있었는데 그 3개를 돌아가면서 썼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걸 가져가지고 근데 그 녹턴이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써서 이기는 필승 카드가 됐죠 네 그렇죠 이제 현우가 그 선수 생활을 할 때 쓰지 않았던 챔프도 막 다루고 그랬었잖아 네 근데 제일 존경하는 또 정글러 중 한 명이 또 현우 아니야? 네 아니 너무 그 뭐냐 얘기하지 말고 그 뭐냐 너무 그냥 그러니까 첫 데뷔 때 그러니까 4강에서 지고 그때 결승전 상대가 프로스트인데 저희가 낮은 소드랑 연습을 도와주는데 제가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쿨템은 안 그러던데 눈을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누르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내가 그럼 똑같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부터 분석을 다 했어요. 그냥 경기를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네 아니요 그냥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뭐 쿨템? 끝까지 꼼꼼방탄하지 이런 느낌인데 생각해 봤는데 챔정글 아무무 그런 거 진짜 똑같이 따라해줬어요. 네, 그때 하면서 아 정말 효율적이게 정글을 도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생각 많이 하겠죠. 저희가 그때 3대 0 졌었구나. 너가 연습을 그렇게 잘해줬어. 제 쉔이나 아무가 그때 안 먹혔거든요. 막 진짜로 다 써. 야 사실 원래 뭐 그런 존경하는 선수가 딱 은퇴를 할 때는 같이 좀 슬퍼지기 마련이거든. 딱 은퇴 기사 뜨고 은진이었나? 옆에 있는 은진이 자꾸 나의 영웅 그때는 어디 갔나? 나의 영웅 그때는 어디 갔나? 야 극찬이다. 포크로스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사랑스러워. 나의 영웅 쿨템은 어딨니? 나 진짜 항상 막대하고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극찬을 해줬던 친구를 못 봤던 거. 그냥 막 애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아 형 잘했죠. 그래 딱 잘했죠. 딱 이거야. 확실히 정리하면 카카오는 확실히 모든 경기가 다 인생 경기라고 할 만큼 잘했고 챔피언도 다 잘했죠. 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오히려 너네가 우승했던 경기보다 SKK 롤챔스 잡았을 때가 더 기억나. 그때도 가장 기억나는 건 저도. 그러니까. 일단 그때 캐스퍼 선수가 그때 원래 활동 중이셨는데 갑자기 그때 그날 당시에 후반도 봤어요. 했다 했는데 훨씬 더 큰 기회로 다가왔어. 박수가 되니까 박수 해보니까 갑자기 바텀에서 퍼스트 블러드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 우리 팀인가 하고 우리 팀인가 벌써 터졌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 안 들린 것 같아. 그때 막 하찬이가 쓰레쉬로 막 터뜨리고 기동타격 막 쫓아가고 KT가 에스켓 들어간 바텀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루블랑으로 솔키라니 솔키를 결국 그게 핵심이야. 그게 기억에 남은 게 이거 제로! 쿠키도 있어요! 베이커! 그러면 루키 입장에서 어쨌든 인생 경기나 그 챔피언이 다 그때 그 경기와 뭐 르블랑 그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계승 때 똥싼 야수. 아 그게 오히려 기억에 남아. 네, 저는 똥 쌌는데 후반에 갈수록 잘했지, 제가 너무 세진 거예요. 내가 너무 세니까 이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죽어도 이게 여한이 없는 거예요. 막 들이대니까 다 죽더라고요. 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게 제일 베스트 경기가 되는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경기.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직 라이너들은. 그 경기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죽어도 이게 너무 편안한 마음이 많이 때리고 죽으니까 상대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진짜 같은 팀 입장에선 그 경기 때 야스호가 시작이 진짜 안 좋았거든. 나 막 해설 그때 해설도 막 다 야스호 망했어요 이런 거 생각나고 그때 진짜 힘들다고 좀 생각하지 않았어? 아, 좀 적당히 죽어야 되는데. 아 저는 근데 야스호를 하잖아요. 전 블루가 제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냥 믿어 죽어도 돼요. 카카오는 그러면은 루키는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딱 챔피언 하나만 얘기해. 제일 잘하는 거야? 르블랑. 르블랑 제일 잘했어. 르블랑 요즘 못 쓰잖아. 요즘 쓸 수 있는 거 같지? 요즘 쓰기 힘든 거 같지? 시대가 갔어 그럼? 메타랑 안 맞아? 최근 잘하는 거는 야쏘를 제일 잘했었죠. 야쏘는 못했다 야 이게 별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 근데 스크림 때 다 잘해요 그냥. 진짜 스크림 때는 오리아나, 제이스, 라이즈, 야쏘 제이스 있잖아. 다 잘했는데 뭐 대회 때 그냥 딱히 그만해? 대회 때 딱히 저는 대회 때 해가지고 대회 때 제드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제가 결승 때 하려거든요. 상대가 다드 선수잖아요. 제드 배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제드를 배나고 내가 라이즈를 가져오면 할 게 없다. 저도 제드 좀 났는데 제드 정글도 하고 잘하잖아. 그러니까 저 제드 정글 좀 했는데 그러면은 뭐 너네가 1대1 한번 해봐 믿어있어. 제가 그래서 1대1 야스호 오빠 이겼어요. 알겠죠? 아야 키야 제가요 그 전날 전망 스케드렸고요 돌 한 걸음 갔어요. 근데 이 형은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변명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했어요. 너는 저 변명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 아무거나 미신 이긴 거 얘가 미신하구나. 진짜 이상하게 치고 나온다. 이겼어요? 아니야 변명하지 마세요. 형이 아무거나 내가 리신했거든.
음파 한 대 맞으면 죽을 각에서 네. 피하고 집 갔다 와서 싸워서 이겼거든. 피한 거에 못 맞춘 거. 야 피했어. 내가 야 하고 던져도 이키야 미안. 이키야 미안하다 좀 변명 변명하고 싶다. 나도 변명하고 싶다. 근데 뭐 그냥 너무 많이 진 건 진거지.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하는 인생 최악의 경기 있어? 내가 있나? 쟤는 막 인생 최악의 경기 하면 난 많이 나와. 많이 그러니까 경기 좀 박살 난 거 없어 정말? 저도 기억나요. 박살 난 거. 그때 경기는. 아니 너 최악의 경기 말고 너 최악의 경기. 연애들 최악의 경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는 경기도 많이 있었잖아. 연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클템 최악의 경기는 뭐야? 아니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하고 많아. 되게 많아. 다 아시잖아요. 나왔어 다 아시잖아요. 좀 피부 꺼먹고 방망이든. 아 방망이든. 그때가 제일 생각나요. 한창 내 걸 이렇게 신나서 아니, 한창 안 좋던 평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처음 진짜로 꺼내 트리플킬 먹고 트리플킬을 딱 먹고 잡아 나가요 IPG 하고 트리플 먹고 IPG 이거 뭐 같이 가자 식자 뭐하나요 살아남아요 뭐하나요 대체 아직도 생각나 클럽 마스터즈 네 자 클럽 마스터즈가 한 명 밖에 납니다 뒤쪽 헤드나 뒤쪽 시작 컸어요 아, 저 또 하나 기억났어요. 아니, 뭐 자꾸 기억이나. 완전 박살난 경기요. 말이 될 것 같아. 아모모로 헥터 라이즈한테 갈기까지. 갈기까지 찍힌 거? 아모모 만났어요! 아모모 앞에 신싸우 대기 중! 신싸우 대기 중 잡고 있는데! 삼중공 올려 잡고 올라오라! 클템 선수가 일으켰어요! 야, 제일 좋아한다. 제가 연습 도와주면서 그렇게 찍혔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찍히길래 와 진짜 잘 찍혔어요. 아니 제가 상의해가지고 그때 거기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쓴다. 얘네들 정말 웃기게 보이지 않아? 야 너네들 인생 최악의 경기가 뭐야 하면 아 뭐지 뭐지 했는데 너의 인생 최악의 경기는 1초 만에 나와 1초 만에. 저도 그렇게 끊겨가지고 팀원들한테 욕을 그냥 주청당해 먹었어요. 왜 이렇게 끊기냐 라고 했는데 똑같이 끊겨가지고 제 옆에서 보는데 거봐 아 근데 현우 경기는 진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제 경기는 제가 하는 챔프도 좀 그렇잖아. 아무무 얼마 도와주고 싶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무무라는 캐릭터가 그냥 설정상 왕따 당하는 캐릭터고 근데 그런 챔프 와가지고 막 당하고 있으면 막 안쓰러워서 경기 안으로 들어가서 막 얘를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막 영원히 친구하자 야, 녹음기 나오니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한다. 아니 뭐 형한테 1대1 진 거부터 해서 지금 멘탈 타격이 좀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이게 사실 뭐 루키보다는 카카오한테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해외 대회에서도 뭐 활약을 KT가 많이 했었잖아. 유독 카카오가 있었을 때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고 팀을 또 옮겼을 때는 또 나갔다 하면 우승이고 팀을 옮겼을 때 뭐 예를 들어 KT B에 있었을 때는 못 가고 네가 A로 갔을 땐 B가 나가고 사람의 운이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조금 활용성이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저는 좀 국내에 쏟아붓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때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니죠 당연히 부러워했죠. 부러워하고 아 떨어져라 아 떨어져라 아 떨어져라 나왔어요. 이거 장난이고 아 좀 배 아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색 보면서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 정말 그 큰 무대 중요한 상황에서 뭐 피드 정글도 사용하고 판테온도 쓰고 피드 정글 쓰는 거 보고 아 졌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피드 스틱은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챔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잘 못해요. 네, 상대가 던져줘야 이제 인색이 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인색하고 약간 라이벌 같은 구도가 있지 않아? 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거 봤는데 뭐 서로 스승과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카카오 너가 되게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난 제자가 아니다 원래 둘은 동급이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저는 인석이 형보다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네. 원래 인석이 형이 저를 뭐 남 가르쳐줄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배울 점은 많이 있는 그런 선수는 분명해? 배울 점은 일단 인식할 땐 생각 없이 인식할 때는 생각 없이 주저하지 않고 일단 쓰고 간다 주저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잘하지. 네. 다크로. 사실 그 인생 얘기를 왜 많이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어쨌든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절대 밀리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팀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 입장에서는 뭐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인생이라는 또 선수는 너 입장에서 또 믿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민석이 형이 솔직히 처음 왔을 때는 미웠지. 내가 전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과대평가된 정글러를 저렇게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인석이가 아니라 선우가 왔으면 쿨팀이 왔으면 당장 비춰줘야죠. 레드카펫 딱 근데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귀향처럼 보이는 뭐 KT 에로우즈로 향하는 그런 팀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하게 이렇게 루키랑 데리고 우승까지 했잖아. KT 에이를 가면서 인석이 형한테 거의 밀려다듯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극도 돼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고 또 잘하는 정글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더할 정도로 네,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A팀 가가지고 네. 뭐 좀 실력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아 공항에 네. 딱 왔을 때 어땠어? 네. 딱 왔을 때 좋아? 봤을 때 루키 봤을 때 아 너 봤을 때? 아니 그냥 엄청 왔을 때 A팀을 얘 왔을 때 갈 때는 희망을 보였죠. 네 그때 아. 의진이가 솔로랭크 2위를 하고 있고 2, 3인가? 하고 있고 썸데이가 솔로랭크 2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잘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중심만 잡아주면 애들이 훨씬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갔다니까 첫 시즌 때 네, 애들한테 말했어요. 이번 시즌은 솔직히 높게 올라가기 힘들다. 내가 봤을 때 16강이 최고인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 타임 가서 다행이다. 아 그거 치고는 정말 잘했네. 네 잘했죠. 유진 꿈에 그리던 뭐 꿈에 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유럽이나 약간 신사 이런 느낌의 아침에 브랜드 하나 먹어서 그런 느낌은 아니야? 브런치 커피 뉴욕에서 막 이런 거 한번 해주고 근데 아 중국이 꿈을 그리던 때도 아니었구나. 다른 이미지라서 다른 이미지죠. 어쨌든 이제는 해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완벽히 마련이 됐거든. KT에서 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되게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이랑 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정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네.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근데, 높아서 네. 아. 말이 되나 너무 불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알려져. 시장에 들어오니까. 아 지금 인석이가 야 봐봐 풍성이 들어오는 그럼 뭐 본격적으로 정말 중국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은 뭐 인석이랑 얘기를 그래서 해서? 그리고 이거? 저번 롤드컵도 네 SKK한테 두 번이나 무너지면서 한 걸음 때문에 못 갔잖아요. 또. 맞아. 이번 롤드컵도 3대0으로 지면서 과연 다음 년도 롤드컵은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도 중국 가가지고 이만큼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루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많았다기보다 카오가 좀 끌어줬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 네 맞죠. 로드컵 가고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 있냐? 여기서 또 한번 탈출구를 마련한다. 내가 얘를 무조건 데려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 있냐? 물어봤잖아요. 아, 물어봤는데. 네. 저는 생각 있었죠. 가게 되면 성훈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성적은 따놓은 항상 이런 마음도 있었고 중국 선수들이 워낙 저희 한국에 솔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야, 중국 선수도 많이 미드 많이 보시고 막 구선수나 이런 거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성적 그냥 하겠고 로드컵 그냥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나갈 수 있겠다. 아니, 그래서 진짜 한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 처음 중국 간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모든 관계자들 포함해서 나도 그렇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났잖아. 어떻게 보면 SNS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 보면은 정말 동료들까지도
전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런 건 아니야? 네,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고요. 좀 알고 있었어요. 네. 팀원들 반응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봐. 썸데이한테는 미리부터 말해가지고 뭐 덤덤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하지 근데? 네, 일단 많이 슬픈 거지. 많이 아쉬워했고 동현이 형이 제일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에러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우울한 게 보일 정도? 네. 아, 그 정도야? 우울 네. 선수는 없어. 네. 코칭 스텝 반응이 좀 더 궁금해. 너네들이 어쨌든 간단한 얘기 들었을 때 핵심인데 핵심 멤버들 정말 아쉬워하셨고 저는 청남 멤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뭐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많이 했는데 정말 아쉬워하셨죠. 꼭 가야 되냐고 물어볼 정도. 뭐 아마추어 때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치님이 알려주시고 배움도 많이 받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에 좀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잘하라는 소리를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전국 가게 되더라도 뭐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신 네 응원해주셨어요. 혹시 인색제로 있는 팀이랑 가까운 데 있고 그런 건 아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숙소가 어디 있는지 저희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느 팀인지는 알지? 아니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팀인지는 알고 가는 거야. 팀도 모르고 가는 거야. 뭐 딴 데가 진짜 이제 LPL 딱 가서 하게 되잖아. 출국도 곧 있으면 할 거고 네. 이번 롤드컵 보면서 중국 팀이 어쨌든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딱 아, 이 선수가 이제 내 라이벌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어? 저는 있어요. 누구? 뭐 코이 선수? 한국 팀이랑 되게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맞고요. 진격 바로 왔고 우리 어디서 인색 쪽 들어갑니다. 인색 빠졌고요. 정권인 어때? 인색이 아무래도 가장 큰 라이벌인가? 뭐 지금 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인석이 형이 제일 잘할 텐데 뭐 그거 보면 안심되고 그래요. 아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 나한테 안 되겠구나. 뭐 그 위에는 없을 것이다. 내가 뭐 저 정도는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럼 이번에 그 약간 부족한 어쨌든 로얄 클럽도 롤드컵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본인들이 이번에 넘어가면 내년에는 정말 막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가? 목표가 전승 우승. 아, 롤드컵 전승 우승? 아니요. LPL 전승. 아 LPL 전승. 우승.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롤드컵은 완전 재패할 생각으로 가는 거구나. 거기 가서 뭐 열심히 해야지 또 한국보다 좋다는 말 나오겠죠. 아 근데 한국을 떠나면은 굉장히 막 두려움도 있고 그럴 텐데 분명히. 그렇죠. 일단은 저는 두려운 게 없는 게 일단 프로게이머 자체가 맞죠. 어디서 생활하든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뭔가 멋있네요. 밥만 잘 주면 저는. 그렇지 이거 지금 몸매 유지하려면 루키. 별명을 바꾸기 위해 살을 빼고 오겠습니다. 오, 이렇게 뺄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이렇게 안 돼. 너무 말라. 없어버렸어. 없어버렸어. 맨날 류 형이랑 얘기하는 게 뚱뚱한 사람은 극지 않는 복권이라고. 그래, 뭐 틀린 네. 말은 아니지. 저랑 류 형이랑 인석이 형은 1등 복권이에요. 그래, 복권. 셋 다 사회만 빼면 네, 연예인 1등 먼저. 다 그렇게 생각해. 복권 사는 사람은 누구 꽝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중에 꽝이 한 명 있다면 누구 것 같아. 인석이 류 형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그게 뚜렷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하도 넓어가지고. 중국 가게 되는데 이 트롯쇼가 되게 글로벌하게 인기 많은 건 알지? 아 그래요? 요즘 중국이나 북미 그것도 가봐. 아 그래요? 트롯쇼 얘기밖에 안 해. 전 세계 팬들한테 한번 그러면 한번 뭐 가고 중국 팀 넘어가는데 가고 한번 듣고 싶은데. 일단 중국에서 멈추지 않고 네, 중국 LPL을 우승한 다음에 유럽이나 네, 북미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데. 저희 각오대로 전승 우승 한 다음에 롤드컵 가서 성적 좋게 내고 또 다른 곳 갈 수도 있으니까 이 형처럼. 아 얘네는 뭐 근데 벌써 다른 곳을 자꾸 생각하네. 그래요. 일단 너 마치 뭐 땅 투자하는 것처럼 주변을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잘할 자신 있고 잘할 테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중국하게 되면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 부모님 제외하고는 뭐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일단 A팀이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동인 형이 제일 보고 싶고
진짜 좀 많이 놀렸거나 뭐라고 그냥 뭐 CS 좀 잘 좀 먹어봐. 아이론한테 가장 치명적인 얘기였어요. 아니 뭐 영상 편지 뭐 한번 봐. 영상 편지 띄워? KTA한테 한번 했는데. 네. KTA 뭐 통틀어서 뭐. 아, KT 형들. 어. AB 팀 가릴 거 없이 다 친하게 지내서 그거 정말 좋았었고 재밌었고 AB 형들은 우리 없어져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 뭐 잘 될 거야. 카카오도 또 한 말씀 해줘. 카카오는 그럼 한번 랩으로 마지막으로. 어 맞아. 힘내라고 딱 힘내라고 힘내는 화이팅 랩 한번 어때? 그러면 중국 선수들에게. 어 그래 그것도 괜찮네. 네가 간다 이제. 랩으로? 나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아 내가 가는 곳은 차이나. 하지만 너와 나의 실력 차이는 차이나. 오. 짧아서 괜찮았어. 좋았어. 안 길었어. 짧고 간결하게. 괜찮아. 이게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이 형이 차이나를 왜 말하지 했는데. 정말 차이나. 야. 카카오는 뭐 부모님 외에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 저는 온게임넷 관계자분들이 제일 생각날 거. 야, 뭐야? 갑자기 여기서 안 되다가 마지막에 그럼 방송 쪽으로 오겠다. 아니, 아니. 이런 식의 벌써 또 복선을. 야 동료, 얘 동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무튼 오늘 진짜 트러쉬로 나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 많은 걸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많은 걸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와. 정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비자가 그대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말할 건덕지도 조금이라도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토론쇼 나오면 또 좋은 얘기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오늘 진짜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중국 재패하러 갑시다! 앞으로 카카오랑 루키가 중국을 재패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야! 끝났어. 아, 그럴 거야.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아니, 귀여워해.